뭐 오늘 선우도 안 통하고 지금 뭐 네, 이제 헛선 매치로 진행이 되는데 5번을 농구부가 원했던 그 파3가 나왔어요. 네. 하지만 거리가 짧진 않아요. 네. 170m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바람도 불고 있고 또 비도 내리고 있습니다. 김선우 선수의 티샷입니다. 7번 아이언 170m인데요. 오. 오, 좋아. 핀발. 핀발이야? 핀발이 뭐야? 오른쪽. 오. 그린에 떨어졌습니다. 네. 나이스. 오, 역시나 워낙 비거리가 감사합니다. 좋기 때문에 7번 아이언으로 170m를 온그린 시킵니다. 기성아. 네. 틀렸다. 틀렸어. 괜찮아요, 형님. 텐션이 좀 떨어져 있고요. 네. 한 클럽 높은 6번 아이언. 네. 어디야, 어디야? 치다 말았어요. 네. 파3인데 그린이 아니라 지금 페어웨이에 떨어졌습니다. 벙커 아니죠? 벙커요? 아이언에 자신 있었던 문경훈 선수였거든요. 에, 뭐라고 할 말이 없네. 신기성 선수의 세컨샷입니다. 그린 넘어가요. 뒤쪽 아이고. 벙커에 빠지고 맙니다. 야! 왜 들고 난리야? 발자국에 들어갔는데? 어, 네네. 빼시면 됩니다. 호랑이 발자국에 들어갔네. 레전드 마스터스에서는 벙커 안에 발자국에 볼이 들어갈 경우에는 바로 옆으로 드랍이 가능합니다. 벙커샷 준비하고 있는 문경훈 선수입니다. 세 번째 샷. 오. 그린에 아, 잘 올렸습니다. 네. 아, 벙커샷 기가 막혔어요. 와, 나이스. 감사합니다. 야, 늦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그렇죠, 지금 와, 세 번째 샷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벙커샷 보시죠. 물에 젖어 있는 상황인데요. 젖은 물에 굉장히 정확하게 컨택이 되지 않으면 쉽게 빠져나가지 않는데 바운스를 잘 이용했고요. 벙커에서도 지금 얇게 떠내면서 좋은 네. 샷을 구사했습니다. 버디펏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야구부의 이상훈 선수. 성공하게 되면 이번을 승리고요. 자, 붙이기만 해도 승리인데요. 오케이. 오케이. 홀 바로 앞에 멈춰섭니다. 오케이. 오케이. 네, 이렇게 되면 포스업 매치 첫 경기.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소리 몇 번 들으세요. 야구가 또 한 번 승리를 거둡니다. 5대 0이에요. 네. 아닙니다. 5대 빵.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본 것 같은데. 나이스 파. 잘했어. 감사합니다. 잘했어. 감사합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소리를 몇 번을 들어. 이게 9대 0이 나오는구나. 설마 설마 한 게 나오네. 아. 야, 이번에 신경 써. 티샷만 제대로 좀 쳐봐. 알겠습니다. 야, 지금 벙커샷 잘했다. 네. 벙커샷. 진짜 잘했어요. 벙커 많이 딱딱했을 텐데요. 다 알고 쳤지. 한마디도 안 지지. 우리 딸내미 같아.